오늘의 미사,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말씀의 초대,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이라며 그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엘리에게 말한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분께서 자신에게 큰일을 하셨다며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른다. 제1독서. 한나가 사무엘의 탄생을 감사드리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젖을 때다 한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로 가득 채운 가죽 부대 하나를 싣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사람들은 황소를 잡은 뒤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서 말하였다. 나리! 나리께서는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이 아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만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의 종이 비천함을 그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기쁨의 빛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 나자렛 출신의 한 여인에게 말씀이 찾아와 그 맑은 마음 안에 머뭅니다. 메시아와 하느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종을 하느님께서 굽어보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당신 종에게 머무르시니 그 마음에 영혼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 영혼의 밝은 빛은 감춰 놓을 수 없어 기쁨의 노래로 울려 퍼집니다. 말씀은 사랑의 빛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큰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큰일을 일으키신 구세주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분의 탄생으로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잉태한 그 사랑의 빛이 이제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진실한 우리 안에서 머무르고 그 말씀을 간직한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이 들어섭니다. 말씀은 희망의 빛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느님과 원수가 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통치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움켜쥐고 자기만 위하는 부유한 자들을 내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시고 굶주린 이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 한 모퉁이에 머무릅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자리엔 희망의 빛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들어온 빛은 감춰둘 수 없기에 기쁜 노래로 세상을 밝힙니다. 서철 바오로 신부님의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기쁨의 빛입니다. 그쵸?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쁨의 노래를 울려 퍼져야죠. 말씀은 이 말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빛이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큰일을 하셨죠.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말씀은 희망의 빛이고, 사랑의 빛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통치자들은 끌어내리고, 이러면 안 돼요. 통치자 이용하고 지배하려는. 움켜쥐고 자기만 위한 부연자들은 내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면서 굶주리고 비춰내야지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기도문이 진짜 좋아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진짜 일용할 양식도 없을 때그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이 생겨요.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듯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큽니까? 깊고 진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너무 힘든 고통은 여러분이 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평화가 있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